그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두부를 먹는 이유는 그거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늘 먹을 수가 없어요. 근데 두부는 슈퍼 가면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두부가 됐든 연두부가 됐든 챙기는 편이죠. 네. 아니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두부를 많이 먹었거든요. 근데 이게 뼈에도 도움이 되나요? 네, 뼈에도 도움이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격리를 좀 생활을 하다가 나오는 분들 이제 두부 먹이는 경우 있잖아요. 이게 이제 그래서 운동 같은 거 잘 못하고 그러니까 뼈가 약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뼈에 도움이 주니까 이런 것들이 먹은 것도 있습니다. 자, 왕경우에 두부 같은 콩으로 만든 식품을 먹으면요.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난소를 제거한 완경 상태로 만든 실험 쥐에게요. 2주 동안 한쪽은 옥수수, 한쪽은 콩으로 만든 먹이를 공급했더니 콩을 먹인 쥐들의 경우에서는 뼈 상태가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. 즉, 콩으로 만든 식단이 뼈의 강도를 올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. 뿐만 아니라 두부 자체가 칼슘의 함량도 높기 때문에 뼈에 직접적인 영양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달걀 같은 경우는 사실 몸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좀 드시잖아요. 그렇죠. 단백질 때문에. 근데 우리가 이제 뼈 하면은 뼈만 생각하시는데 뼈의 짝꿍이 근육이에요. 그래서 네. 뼈가 강해지면 근육도 강해지고 근육이 강해지면 뼈도 강해지기 때문에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달걀 역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뼈 건강 이런 멸치하고 우유 언뜻 떠올리는데 네. 글쎄 이렇게 두부하고 달걀이 나왔어요.